봄꽃이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새명나눔 실천본부가 조효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위해 봄 기운이 완연한 대학 캠퍼스로 나섰습니다. 조효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새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전문 홍보 교육기관 생명나눔 실천본부. 새 학기 활력과 봄 기운이 완연한 대학가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여대를 찾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예,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은 이런 거라면 무조건 하고 싶고,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은 무조건 다시 이거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라 해서 들었는데 하면 좋겠구나 해서. 올해로 2회째 열리고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착한 릴레이 캠페인. 처음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 여파로 캠페인에 차질을 빚기도 평균 참여율이 주춤해지기도 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가를 순회하며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조혈모라는 것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라는 거는 내 건강도 지키고 내 주위에 있는 분또 아니면 내 부모 형제도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조혈모세포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는데,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식받는다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은 조직 적합성 항원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5%, 형제자매 간 25%, 타인 간은 수천에서 수만 명중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내 부모 형제도 그렇고 내 일가 친척도 그렇고 그런 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은.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올해 12월까지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 기증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며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